안녕하십니까. 홍석기입니다. 저는 구석기도 아니고 신석기도 아니고 홍석기입니다. 어쩌다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먹고 살걸 고민하면서 장사를 할까, 농사 지을까, 빵집을 할까, 커피숍을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정말 고리타분하게 전문가랍시고 남들 앞에 잘난 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19년째 하다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강의를 할 때 제가 지키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스페셜티, 특별해야 된다. 둘째, 유니크해야 된다. 뭔가 독특해야 된다. 세 번째, 가치가 있어야 된다. 밸류업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많은 고객이나 청중들은 강의를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싫은데? 그게 강의야? 놀자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최근에 강서 양천구에 초등학생들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강의를 하러 가서 제가 재미있는 책을 보여줬죠. 자, 방탄소년단, 2018년 타임지 모델, 그 다음에 또 2022년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기업 하이브, 방탄소년단,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갈 최고의 방탄소년단 단행본으로 타임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가 타임지 표지 인물로 나왔죠.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전 세계를 이끌어간 K-POP, 그 다음에 전 세계 문화를 리드하는 K-Culture, 여기에 모델이 된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초등학생들에게 얘기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선생님, 그 타임지 저한테 한권 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권을 주고 나와서 춤을 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춤을 췄습니다. 어차피 나 혼자였지 영원한 것 어땠어 그랬던 이 학생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늘 잘생긴 홍석자 기자 선생님이 오셨다. 근데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초등학생들이 강의를 잘했다고 하면 잘한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페셜티, 유니크 앤 밸류블, 이걸 저의 모토로 삼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놓치지 않는 선서를 한다. 제가 강의하는 것만큼 살지 못해서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 서는 순간만큼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암송한다. 나는 인간의 병을 다루는 의사로서 이 업에 종사함에 있어 평생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겠노라. 훌륭한 의사는 아플 권리가 없다. 환자로부터 들은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노라. 이런 철학을 갖고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외국인이 됐든 한국인이 됐든 미국인이 됐든 나이 묻지 말고 학벌 묻지 말고 고향 묻지 말고 그분들의 목적과 기대에 최선을 다 맞추도록 노력을 해라. 그들의 기대와 목표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마음으로 다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항상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오늘 또 계획만 세울래? 바보들은 결심만 해요. 더 바보들은 계획만 세워요. 계획 세우지 말고 결심만 하지 말고 지금 즉시 최선을 다하라. 전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미래가 불확실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위기예요. 아니, 그게 역사야. 전쟁이 없던 적이 있었니? 질병이 없었던 적이 있었니? 사스, 메르스, 오미크론, 홍콩 독감, 아시안 플루, 흑사병, 말라리아, 콜레라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전쟁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갈등이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인류는 발전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기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질병이 돌면 의학이 발전하고 갈등이 생기고 외롭고 쓸쓸하고 멘탈 헬스 크라이시스가 오면 글을 쓰고 음악을 작곡하고 그렇게 인류 문명은 발달해 왔다는 거죠.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사님들이나 교육하시는 분들도 가끔 외롭고 쓸쓸할 때 음악을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딴,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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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 따단,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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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면서, 슈베르트 숭어를 들으면서, 베토벤의 에로이카를 들으면서, 레오나르도와 다빈치를 공부하고, 미켈란젤로를 공부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나 기업 경영자들이 고민합니다. 선생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해요. 챗트 GPT, 인공지능, 빙, 메타버스, 줌, 난리 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불확실하니까 기회지. Uncertainty is another chance and opportunity.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고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확실하면 어떻게 살아? 언제 교통사고 난다? 언제 안 걸린다? 언제 병 걸린다? 언제 죽는다? 알면 어떻게 살아요? 모르니까 재밌잖아. End your life with uncertainty. 불확실성과 함께 우리 인생을 즐기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쉽고 재밌는 강의도 좋지만 어렵고 힘든 책도 좋죠. 어렵고 지겹고 힘든 일도 좋죠. 논에 모를 내면서 거머리에게 물릴 때, 밭을 메면서 굼벵이를 만났을 때, 낯질을 하다가 손을 베었을 때, 가끔가다 교통사고 날 뻔했을 때 정신 차리잖아요.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과 리스크와 크라이시스 속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늘 강조합니다. 현재의 불안과 불편과 갈등과 고민을 새로운 씨앗으로 삼으라는 거죠. 인간은 배부르고 등따스러울 땐 발전하지 않았어요. 돈 많고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 있어도 노력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언제처럼, 바로 그때처럼, 지금처럼. 니체는 말하죠. 인간은 원래 고난과 고통과 갈등을 안고 태어난 운명이다. 그러므로 그런 운명도 사랑해라. 나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갈등을 사랑하기로 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에피쿠로스를 더 좋아합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라. 카르페 디엠. 죽지 않은 인간이 왜 죽음을 고민하는가?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왜 죽음을 논하는가? 죽음을 논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라. 백년, 천년을 살 것처럼. 카르페 디엠. 전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쇼펜하우어나 니체나 칸트나 헤겔이나 에피쿠로스나 모든 사람들의 철학을 내가 좋아한다. 뭐라고요? 아, 저 철학 전공 안 했어요. 저는 공고 전기과 나오고 공장에서 기계 일하다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하고 대학원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직장생활 20년 하면서 전산실에서 프로그램 짜고 인사과장하고 교육팀장하고 영업팀장하고 뉴욕에 가서 보험학 공부하고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 필리핀 사람들 영어로 강의하고 최근에도 초등학생들 최고 경영자들 강의하면서 잘난 척 이빠이 하고 가끔 겸손한 척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재밌잖아요. 슬플 때, 외로울 때, 우울할 때, 힘들 때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예수의 역사를 읽고 베토벤 음악을 듣고 차이콥스키 피아노 쪽을 듣고 때로는 모차르트 교향곡을 듣는 거죠. 딴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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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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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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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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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라단 딴 따단 딴 따단 따라단 딴 따단 딴 따라단 딴 따라란 따라란.
가끔가다 막걸리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서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주비토를 들을 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포항이나 여수 강의 끝나고 바닷가에 가서 노래 부를 때 La donna è ma bella, qual più mal vento, mutata sento, e mezzo nero. 남자의 마음은 여자와 같고, 여자의 마음은 갈 때와 같다. 갈 때나 올 때나, 여자나 남자나, mutata sento, e ripensa. 재밌잖아요. 여러분, 강사님들, 교육팀장님들, 직장인들, 경영자들, 모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즐거운 척, 기쁜 척 그렇게 살자고요.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자 뉴욕타임즈를 갖고 왔어요. 와, 폐허가 되어버린 모로코. 세계 최고의 100년 만에 지진. 가뭄으로 5만 명이 죽은 리비아. 터키 지진 복구도 되지 않았어. 그런데 캐나다, 캘리포니아 이런 쪽엔 또 산불이 한다시나 이런 나라가 있어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와 행복을 느끼면서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불행하게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려고 불행하게 살지 말고 지금 행복하라. 행복은 사실이 아니라 느낌이다. Happiness is not fact, it's just a feeling. 느낄 줄 알면 되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슈베르트의 숭어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딴딴따단딴딴딴딴딴따라다라단 딴딴따단딴딴딴딴따라단딴딴 호숫가에서 숭어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